네, 박구석 토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를 던지기 전에 네. 또 한마디 해야죠. 어떤 거죠? 네, 매트리스. 슬럼버 매트리스. 네. 네. 매트리스를 이스타몰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스타몰이나 이스타링 쿠폰을 통해서 매트리스 구매한 고객 중에 리뷰를 올리시면 사용기 리뷰를 올리시면 그중에 추첨이 아닙니다. 모두 다 리뷰 올리신 분에게 모두 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맞습니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타몰에서 사면 가장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매트리스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주원이 형이 그래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 편해서. 네. 욕창이 생길 지경이랍니다. 검색창에 이스타몰 화이팅 검색하시면 저희 몰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슬럼버 매트리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구석 토크입니다, 여러분. 아, 오랜만에 저희가 라리가 얘기할 텐데 아니군요. 오랜만이 아니군요. 어제 저희가 이 바르셀로나 관련해가지고 네. 1라운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오늘 올라가요. 아, 오늘 올라가죠. 오늘이 유튜브 입장에서 네. 업로드 기준으로는 라리가 특집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도 올라가 오늘 올라가나요? 오늘 올라가요. 야, 우리 요원들 정말 갈아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이 20일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우리 40개 올라갔습니다. 뭐 새롭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달은 오늘보다 이번 달보다 더 많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네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진짜 만듭니다. 하루에 3개씩.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계속 맨날 불평불만하는 줄 알잖아. 아니 이거 힘든 건 사실이니까. 네네네. 네. 네. 아유 괜찮습니다. 아, 어쩌면 제가 봤을 때 주원이 형이 사실 9월에 약간 공백이 있어요. 이제 둘째가 이제 형수가 네,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그때 저 혼자 폭발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래 저희가 사실 프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개막을 했어요. 프리뷰보다 학력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괜찮지? 그렇습니다.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1라운드를 막상 까보니까 어땠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라리가는 꾸준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양강이었어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두 팀이 번갈아가면서 팀을 지배를 했었죠, 리그를. 근데 그중에 이제 발렌시아도 도전을 했었고 그리고 뭐 데포르티보가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비교적 이 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위협할 수 있었던 팀은 그중에 한 팀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어요. 투자 B클럽이 됐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사실 리가 우승이 한번 있었는데 2000년도에 되게 좋은 멤버들을 영입해 놓고서도 강등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때 당시 구단주가 그렇죠. 힐이었을 거예요, 힐. AT 마드리드의 암흑기. 암흑기였어요. 네. 강등을 당하고 주급도 체납하고 문제가 많았어. 근데 그때 팀을 하드캐리해서 승격시킨 게 바로 엘리뇨. 토레스입니다. 페르나도 토레스였습니다. 네. 혜성처럼 등장해서 팀을 이끌고 리가의 적응을 다시 이제 올라왔죠. 근데 그 이후부터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의 대단한 스트라이커와 골키퍼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절정의 스트라이커들. 지금도 그래요. 네. 네. 아게로, 포르란, 팔카오, 그 다음에 예전에 데오코스타. 데오코스타. 그리고 골키퍼로 친다면 아센호, 데헤야, 물론 첼시에서 임대 온 거였지만 크루토아, 그리고 지금 오블락. 오블락.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타 선수들이 배출이 됐죠. 그런데 이 09-10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 다음에 리가에서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리가에서는. 아, 여전히, 아, 이 두 팀을 못 깨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아성을 깨기에는 부족하다. 그때. 이런 평가도 좀 있긴 했어요. 그럴 때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불안해. 이 11-12 시즌에 이 만사노 감독이 리그에서 팀을 14위까지 떨어뜨려요. 네. 그때 경질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소방수로 온 사람이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입니다. 네, 시메오네가 네. 딱 와서 부임한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 맞아요. 그 다음 시즌에 코파델레이 우승. 그 다음 시즌에 드디어 리가 우승. 맞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그렇죠. 네. 네. 시메오네 감독이 온 이후에 유로파에서 성적 좋았죠. 챔피언스리그 성적 좋았죠. 라리가 우승까지 거머쥐었었죠. 네. 대단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AT 마드리드인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디에고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사실 우리 채널에서 축구 보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좀 간단하게 뭐라 그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시. 말이 안 나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일 우리가 명확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생각나는 건 그거죠. 4-4-2. 4-4-2. 4-4-2. 두 줄 수비. 그래서
상대팀에 따라서 양쪽에 윙어로 배치만 돼 있지 이들을 중앙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선수를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코케 이런 선수를 넣어서 그냥 4명의 플랫한 수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수비를 구축을 해줘. 그렇습니다. 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에이티 마드리드가 마냥 수비를 하는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비를 할 때는 확실하게 백포와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촘촘하게 쓰면서 블럭을 만들죠. 딱 두 줄이 보여요. 보여요. 경기 중에 쫙 이게 보여요.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비할 때는 확실하게 수비를 해주면서 뭐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든 바르셀로나든 굉장히 좀 고전하게 만드는 그런 수비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 역시 굉장히 많이 수비 가담을 해주고 이렇게 수비를 강력하게 하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또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유명한데 맞습니다. 여기에 다들 아실 거예요. 브루고스 수석 코치 시메오네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이만한 사람 기억나시죠? 예전에 사실... 골키퍼 멀리서 보면 코치 안 같아. 두목이야 두목.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깡패예요. 네.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지컬 훈련을 하는 피지컬 코치 오스카 오르테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 코칭 스태프로 있고요. 그래서 12-13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한 시즌에 38경기 리그 31실점. 대단했죠. 그 다음 시즌 리가 우승할 때는 38경기 26실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에이티 마드리드를 굉장히 좀 추앙하던 사람도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전술들이 어쩔 때는 되게 지루했단 말이야. 아, 지루하긴 해요. 그래서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 진짜 재미없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월드컵 때 스페인이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스페인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 깨는 방법, 막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죠. 네. 스페인 대표팀이 잘했을 때가 우리가 돌아봅시다. 네. 바르셀로나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제일 좋았을 때예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네,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해법을 제시한 게 리가에서 바르셀로나를 깨자. 그게 시메오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뒤쪽에서 점유를 가져가고 패스를 유리하게 돌리는 팀들한테 해법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네. 내려앉아가지고 뭐 압박도 좋습니다만은 완전히 촘촘하게 조직적으로 수비를 해주면서 2014년, 2018년에도 이 스페인 축구가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시메오네의 강점은 아까 얘기했던 4-4-2 두 줄 수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수비,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많이 줄어든 게 좀 약점이지만 예전에는 코너킥, 프리킥에서 정말 많이 득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생각보다 선수를 포지션 병을 싹 잘 시켜요. 그래서 선수를 포텐을 많이 터뜨리는데 코케가 그랬고 라울 가르샤가 그랬고 그리즈만도 원래 소시아드 때는 윙포워드였어요. 근데 전방 쪽으로 투입을 하면서 저 월클 선수가 됐죠. 자, 그러면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뭐가 문제였냐? 1번 형이 얘기했죠. 4-4-2가 좋은 거야. 맞아요. 죄 다 써요. 그러니까 제일 이 4-4-2를 또 비슷하게 쓰는 감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강인이 뛰고 있는 마르셀리노. 맞습니다. 발렌시아의 마르셀리노. 그러니까 둘이 붙죠. 그러면 지루해. 아니 발렌시아가 무렌시아였잖아. 네. 어쨌든 지진 않았어요. 알아.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 근처에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헤타페. 그리고 이번 1라운드에 붙었죠. 헤타페도 전형적으로 그 4-4-2 전술을 쓰는 스타일의. 맞습니다. 시메오네 스타일의 전술을 쓰는 복제 전술이 유행하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의 강점이 없어졌다. 1번, 2번 수비진이 나이가 들었다. 디에고 고딘, 그다음 필리페 루이스, 후안프란 이런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활발했던 오버핑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 시메오네 전술 자체가 우리가 요원들을 갈듯이 시메오네가 선수들을 갈아요. 맞아요. 램파드도 그런 거야. 너무 많이 뛰게 하니까 네. 점점 부하가 걸리는 거지. 음흠.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드필더진 역시 가비 나이 들어서 이제 갔죠. 코케도 폼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노쇠화가 되면서 새로운 선수를 수요를 했는데 네. 이적 시장에도 이렇게 뭐 저렇게 뭐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시메오네가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스카우팅이 지속적으로 별로예요. 볼게요. 15-16 시즌 잭슨 마르티네즈. 이거 망한 영입. 그렇죠. 예. 네. 아예 영입을 하면 안 되는 선수였죠. 이게 뭡니까? 네. 네. 사비치는 뭐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렇다 네. 치고 야니 카라스코도 딱히 100 완전히 좋았다라고 묻는다면 의문부가 좀 있고 그렇죠. 비에토 망했어요. 행망. 비아레아에서 잘했지만 행망이었고요. 16-17 시즌 케빈 가메이로 아니에요. 망했고요. 니코 가이탄 좋았죠. 시메 브루살리코 부상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네. 선수,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선수들 에이티 마드리드에서 잘 못 봤던 선수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부상이거나 못해서 못 뛴 선수들이야. 그렇지.
17, 18 시즌 디에고 코스타 이 선수도 사실 좀 물음표예요. 다시 돌아와서는 잘했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 잘하긴 했었죠. 돌아온 다음에. 그렇죠. 돌아온 다음에는 그래, 별로고요. 별로죠.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그다음에 비톨로. 솔직히 말해서 비톨로 영입할 때 사전 접촉하고 막 별의별 지랄 다 했는데 와서 못 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 토마스 르마. 이번 시즌 봐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대실패. 제레송 마르티스 실패. 칼리니치 실패. 아리아스 은은부호. 이런 거죠. 네. 모라타? 아, 봐야 네, 된다. 애매하죠. 네. 모라타도 부족했죠, 사실. 성공한 네. 로드리는 바로 나갔어. 이러니까 스카우팅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을 쓴 게 아닌데 스카우팅 선수 스카우트를 통해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가 오고 갔는지를 보면 아웃은 뭐 보시다시피 그리즈만 나갔고요. 리카렌데스 바이언 갔죠. 로드리 나갔고 쭉 나갔습니다. 나이든 수비진이 쫙 나갔어요. 그다음에 들어온 선수 주앙 펠릭스. 아, 엄청난 영입이었죠. 네. 왜냐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리즈만의 바이아웃을 이 어린 선수한테 다 갖다 박았어요. 그럼 이건 모험이거든요. 와, 1600억. 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마르코스 요렌테를 데려왔고 에르모소 에스파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센터백이죠. 그다음에 주원이 형의 뮤즈 히어런 트리피어. 뮤즈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뮤즈 아닌가요? 아, 뮤즈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래요? 제가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을 네. 높이 산 친구가 있었죠. 좀 처음에 레터링 문신하면 트리피어라고 새길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예, 않습니다. 예, 아, 포그만 가요? 네. 이주원이죠. 이주원.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트리피어. 그다음에 펠리페 센터백 데려왔고요. 헤낭 로디라는 이 브라질 왼쪽 풀백을 데려왔고 엑투르 에레라. 포르투 경기랑 멕시코 경기 보시면 아시죠? 이 선수 진짜 괜찮은 선수입니다. 아, 괜찮았어요. 진짜 공, 괜찮은 선수. 공 잘 차요. 네. 네. 자, 이렇게 데려왔어. 와, 그래서 돈 많이 썼다. 많이 썼어요. 아, 네. 근데 그리즈만을 판 값이 있고 리카레네스 판 값이 있어 갖고 아직도 흑자야.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판을 갈아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죄다 나갔잖아. 그래. 또 솔직히 말해서 그 수비 라인의 고딘도 물론 뭐 노세하다 나이 많이 먹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고딘이 수비 라인에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대단했었거든요. 고딘인데. 네. 최고의 월드 클래스 센터백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랬었는데 야 이거는 완전 새로운 팀과 다름없다. 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1라운드가 개막을 했습니다. 헤타페와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헤타페와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메오네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헤타페한테 극강이에요. 음흠.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경기 보신 분들 다들 와 이거 얘네 1레겠는데? 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르셀로나가 개막전 때 졌죠. 루알 마드리드 프리시즌에 죽 썼죠. 물론 세타비고 이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야 시메오네가 이거 다시 한번 팀을 만들었구나. 아 그러니까요. 저는 네. 똑같은 전술에 선수를 그냥 끼워넣지 않을까. 저도요. 그래서 그 끼워넣는 전술에서 선수들이 잘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야, 이 백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줄 몰랐습니다. 그림이 묘하게 네.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속도 있는 그리고 풀백도 전진하는 공수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팀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은은보와 저 새끼가 뭘 보여줬는데 1600억이야 라고 했던 99년생짜리 이 어린 친구 주앙 펠릭스가 펠릭스. 있습니다. 펠릭스 이거 첫 경기 때 대박 쳤습니다. 아 되게 잘했어요. 50m 드리블로 혼자 돌파에 들어가서 PK였는데 물론 모라타 씨 날렸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냥 펠릭스가 쳤으면 네, 그냥 쳤으면 네, 넣었을 거야. 더 영웅 되는 건데 얘 어떻게 좀 보세요. 형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풀로 다 봤어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보려고 네. 펠릭스 어떻든가요? 괜찮았어요. 예, 아니, 되게 발랄하더라, 얘가. 이 어린 선수가 1라운드 개막처럼 이 정도 보여주면 대박하고 대박이고요. 네. 성공적인 데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블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졌었고. 되게 자신감이 있던데. 아, 네. 잘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1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지. 2라운드, 3라운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라타도 굉장히 가벼운 모습이었었거든요. 모라타 잘 뛰더니까. 네. 가벼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모라타가 움직임을 가져가 준다면 주앙 펠릭스 더 많은 더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 AT 마드리드 경기 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시간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빅클럽이랑 경기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지루해서 최근에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정말 네. 새벽 라리가 시간대가 안 좋잖아. 보다가 라리가 그거야 진짜. AT 마드리드 경기는 걸러. 팬들도 솔직히 지루하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 네. 근데 헤타페 자신들보다 전력이 낮은 팀이랑 하는데 이 정도 경기 다이나믹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이거. 저는 이 지금 시메오네의 1라운드를 얘기할 때 풀백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저 풀백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펩이 맨시티 와가지고 풀백을
뭐 여상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백이 있다가 중앙 미드필드 올라가면 그 자리를 그 풀백들이 뭐 오버래핑해서 종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들어와 주면서 언더래핑하고 네, 이 빌드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면서 이제 변칙적으로 풀백을 썼는데 오히려 펩이 썼던 그 풀백 이용과는 좀 더 반대되는 느낌이 다르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백 자리로 내려와요. 사울 리게즈나 토마스 파티 같은 그렇죠. 네. 내려오면 풀백들이 윙포워드처럼 올라갑니다. 맞아요. 수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이나믹한 축구가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 가운데서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그렇지. 그리고 로디와 트리피어가 네.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크로스도 날려주고 공격도 해주고 로디도 괜찮지만. 로디가 되게 이 경기에서 물론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좀 빛이 바랜 건 있는데 네. 활발하고. 그 트리피어는 원래 활동량이 좋은 선수인데다가 로디랑은 다른 게 일단 이번에 어시스트 했고 킥이라는 자기 무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구에 화려함은 펠릭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중심축은 형이 얘기한 대로 풀백인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몇 경기 더 보고 AT 마드리드에 대한 어떤 풀백 사용법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리피어의 도움으로 모라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리피어 에? 오른쪽 풀백 해가지고 크로스 올려가지고 모라타 뚝배기. 모라타 같은 선수에게 지금 뭐 모라타가 뭐 뚝배기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그런 크로스 대박점부터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트리피어 무시하고 말이야. 이어가시죠. 네. 아시겠어요? 트리피어? 네. 트리피어한테 뭐 받으셨어요? 아니, 네. 잘했잖아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원래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가장 걱정했던 거는 야, 이 그리즈만의 공백을 저 풋내기가 어떻게 메우냐. 그러나, 첫 경기로 봤을 때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메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면서 얘가 터치할 때마다 계속 헤드업을 하면서 보는 게 오, 얘 진짜 얘가 돼 있구나 보가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 기술적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펠릭스가 약간 부상당한 어떤 그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나갔거든요. 맞아요. 괜찮대요. 네, 괜찮다고 했는데 시메오나가 괜찮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다행이다. 와 펠릭스. 그렇지. 와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가 1라운드 나왔는데 그 풀타임도 아니고 한 60분 70분 뛰는 동안 사람들에게 관심과 감동을 준 거야. 인팩트를 준 거죠. 그러니까 부상당하고 나가니까 얘를 2라운드에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솔직하지. 이제 짜증이 나고 답답한 거야. 근데 시메오나 괜찮다라고 하니까 안도의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앙헬 코레아가 매각만 된다 그러면 발렌시아에서 뛰는 좋은 선수 호드리고가 영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 그리즈만의 공백을 나름 더 다이나믹하게 메꿀 가능성이 생겼다. 네. 두 번째 로드리 나간 거 어떻게 메꿀래? 근데 원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드필더진이 꽤 괜찮아요. 맞습니다. 사울 리게즈라는 만능 땜빵. 토마스 파티 있죠. 그 다음에 에레라 데려왔죠. 네. 마르쿠스 요렌테 있으면 로드리만큼 어떤 한 선수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존 자원으로 메우는 거 가능하다. 토마스 파티도 잘해요. 파티 좋은 선수예요. 피지컬 좋고 네. 단단한 선수입니다. 딱 봐도 네. 딱딱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비진 리빌딩이 중요해요. 히메네즈가 좋은 센터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부상이 정말 잦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르모소를 데려온 건 좋은데 저는 여전히 센터백 라인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중앙 수비수 네, 좀 불안한 감이 네.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풀백 라인은 오히려 훨씬 더 다이나믹해졌는데 문제는 로디가 이번에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근데 왼쪽 풀백에 백업이 없어. 와.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엔 사울 리게스를 뛰게 하지 않을까. 사울 리게스 여기 안 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 어디 가서 다 갖다 먹어도 놓으면 다 잘해. 아마 또 넣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볼만하지 않나. 저는 시메오너가 저 진짜 유로파 우승할 때부터 AT 마드리드 시메오너 경기를 많이 봤었는데 네. 와 이런 식으로 전술을 바꾸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네. 네. 4-4-2인데 자신의 원래 그 빡센 시스템 안에서 훨씬 더 다이나믹함을 얹었다. 나는 축구에서 이제 펩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무리뉴 이전에는 무리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시메오네 클럽, 있고, 클럽 이런 감독들 보면서 또 새로운 전술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네. 야 풀백을 이렇게 쓰네. 저는 시메오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 성공을 거둔다면 풀백들 가격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더 귀한 포지션. 네, 네.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그렇습니다. AT 마드리드 경기 한번 다시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아, 2라운드 때도 과연 이런 전술 나올 것인지.
이전에는 AT 마드리드 경기가 기대가 안 됐었거든요. 지루했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중앙 페리스가 또다시 1라운드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트리피어가 역시 또 머신 크로스에 이어서 도움을 기록할지, AT 마드리드의 2라운드 같이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의 해설에 대한 어떤 그 꿈, 내지는 그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여러분들의 꿈도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꼭 도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